Clash Royale. 안녕하세요. 박세희의 뷰티풀입니다. 오늘은요, 닥터스 박신의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박신의 메이크업의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뽀얗고 뽀송한 피부 표현, 그리고 레드립의 포인트를 줬는데요. 대신 아이라인은 그린 듯 안 그린 듯 하지만 뚜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쉬우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톤을 커버해주고 정돈해줍니다. 저는 박신혜가 실제로 사용한다는 커버 파우더 쿠션을 사용했어요. 얼굴을 조금 더 작게 표현하기 위해 스틱 타입의 쉐딩을 얼굴 사이드에 발라 펴발라주세요. 눈썹을 그려줍니다. 먼저 파우더 타입으로 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 모양을 잡아줍니다. 박신혜 눈은요, 통통하고 조금 긴 듯한 눈썹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신혜 눈썹과 최대한 비슷하게 길고 통통하게 그려줬어요. 스킨톤과 비슷한 음영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래 언더에도 연결시켜서 삼각형을 그리듯 발라주세요.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게 살짝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자세히 보면 박신혜 아이라인이 끝부분은 살짝 뾰족하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끝부분을 날렵하게 빼줍니다. 위로 바짝 올라간 속눈썹을 표현하기 위해 뷰러로 컬링을 해주세요. 이제 컬링이 좋은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파우더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림 타입 블러셔를 사용해줍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해주기 위해 연한 핑크 컬러를 사용했어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입술 톤을 다운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박신혜가 즐겨 바르는 레드빛의 맑은 립 컬러를 입술 중앙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끝부분을 경계가 지지 않게 살짝 펴발라주세요. 이렇게 닥터스 박신혜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